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큐트 스톤에서 나온 키즈 플레이 키친이라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제 손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원래 저희 집에 있는 대형 주방놀이 세트의 반절 정도 되는데 기능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자면 네, 이거 한 50cm 되겠네요. 50cm 될 수도 있고 50cm, 35cm 대략.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자리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부터 설명을 하죠. 재밌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먼저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식기들은 따뜻한 물이 닿으면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색과 요 색깔이 약간 다르죠.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색과 이 색. 그러니까 이건 지금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상황이고 얘는 식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톤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같은 색이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네, 포크와 나이프 또 보면 여기랑 색이 좀 다를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따뜻한 물 넣으면 색이 달라지는 기능. 그리고 여기에 물을 부으면 얘 위치는 여기니까 물을 부으면 여기 이제 그걸 할수 있어요. 설거지. 여기서 설거지를 할수 있습니다. 펌핑이 돼요, 물이. 자, 그리고 뭐이 정도까지는 뭐 여러 그 뭐야 주방놀이에서 볼수 있었는데 이번 기능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요거 이제 물을 끓이는 소리가 나오죠. 이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연기가 나옵니다. 연기가 검정색으로 좀 가리면 더잘 보일 것 같은데요. 보이세요?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요리하는 듯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네, 이런 연기가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요 기능은 이제 뭐 여기 오븐 뭐 이런 소리인 것 같고요. 얘도 네, 연기가 나오는 기능. 소리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연기가 모여서 퐁 이렇게 나오게 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기능이 숨어 있는 주방놀이 세트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식기의 이제 온도의 색깔이 바뀌는 거랑 이제 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연기가 나오게 실제 주방처럼 그다음에 물 나오게 하는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구성품들을 보면 아이스크림과 와플 보이고요. 밥, 그다음에 뭐 소스통, 접시, 계란후라이, 소세지, 뭐 이런 포크와 나이프. 여기도 이제 주방용품, 그리고 저희 드레싱, 우유, 케첩, 그리고 뭐 주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도 다 열려요. 물론 이제 이 안쪽은 이렇게 냉장고 안쪽을 재현해서 이제 냉장고 안쪽이 보이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캔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박스 위에 올려놓은 거랑 약간 이제 흔들흔들 하는데 여기 이제 위치를 맞춰 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 있어서 요즘 저희 아이의 완전 소중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연기가 나오는 요 기능 때문에 계속 그 레인지를 켜요. 네. 이건 뭐냐면 요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물 넣어주면 그왜 가습기 있잖아요. 가습기 형태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놓은 주방놀이 세트.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주방놀이 세트를 뭐 생각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방놀이 세트도 한번 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남겨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물건들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